일단 잘 그렸어요. 네, 그죠? 너무 잘 그렸는데요. 딱 대칭이에요. 그다음 봐. 그래야 본인이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어머, 네, 그런데요. 일단 이 그림을 보고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거는 너무 상세하다. 그림이 오케이라고. 너무 자세하고 불안한 사람들은 여백을 두면 불안해요. 꽉 채워야 돼요. 진짜. 네, 그래서 좀 그런 면들. 자, 그 다음 그림 좀 한번 볼까요? 이건 자, 너무 예뻐, 네. 너무 예뻐 보이는데요. 네, 근데요. 네. 애들 보고 그냥 가족 그려보라고 하잖아요. 네.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어머. 심정적으로. 아, 그래? 네, 그려보래요. 네. 어머, 어머, 한번 해보세요. 오늘 두 분 다. 지금 누구야, 그러면? 정윤이가 아빠 옆에 있네요. 네, 아빠가 있고 동생. 옆에 동생이 동생.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윤이가 엄마를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 예. 아빠하고 동생하고 있을 때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아빠하고 무슨... 동생은 안 불안한 사람들이야. 아, 그러니까 네. 정윤이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편한... 좀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아빠를 그렸고 동생을 그렸고요. 네. 자기가 딱 가운데 있고요. 엄마만 눈이 동그래요. 지금 보면은 네, 몰랐어. 네 오, 나머지 오, 사람들은 다 이렇게 눈이 이렇게 웃고 네. 있는데 엄마는 눈이 동그랗거든요. 눈을 크게 동그랗게 부리부리하게 그리는 사람들은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아.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우리 애 이만하게 그리는데 그게 예, 약간 네. 의심을 하고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림을 그릴 때 눈을 다 저렇게 표현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네. 유독 엄마만 그렇게 했다는 건 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네. 자, 이거는 엄마가 없어요. 네, 가장 행복했을 때를 그려보라고 한 거거든요. 엄마가 아니, 없어요. 네. 혹시 정윤이한테 물어봤다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우리를 있었다고. 사진을 찍어주고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네. 엄마가 상대 객관적인 네. 사람은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까 제가 워치하고 있는 거 이런 네. 거하고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집을 그리면 다 기와를 하나씩 네. 다 그린다든가 이렇게 빗금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비가 오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빗금을 사용하는 거라든가 그런 면들도 사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몰랐을 때와 다르게 아 우리 정윤이가 왜 그러는지 아셨으니까 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윤이가 저를 되게 의존을 많이 한다고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불안한 것 중에 하나니까 제가 네. 정서적으로 조금 더 많이 교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진짜 처방을, 금쪽 처방을. 네. 이걸,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네. 처방이 네. 제일 중요합니다. 네. 물론 엄마를 위한 금쪽 처방도 있습니다. 아~ 네. 엄마는 Don't worry, 마음이 돼야 돼요. Don't worry. 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한숨은 아이들한테 영향을 그렇지.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심한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줄여보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엄마는 그럴 수 있어. 밤이면 도둑 무서워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많이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이걸 있어. 엄마가 많이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서를 발달시키는 정서적인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습하셔야 맞아요. 네. 치열하게. 네. 치열하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엄마는. 그걸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처방을 시작으로 이제 본인이 노력하면 훨씬 더 효과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요리를 배워온 거예요. 해주겠다고. 그래서 볶음밥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요리를 평생 안 해본 사람이. 제 눈에는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야채들의 조각, 밥알 아... 떨어지는 거, 꺼내지는 냄비의 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이해하시죠? 네, 강박 있는 사람이 그렇거든요. 막 못 견디겠어요. 스트레스가 받고. 이제 그 고마운 마음은 저리 다 도망갔고, 너무 짜증나. 저거 치워야 되는데, 저게 뭘 날 도와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지금 저걸 보지 말고 저 사람의 마음을 보자. 그래.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보자. 얼마나 많이 배워왔는데 공부해가지고 온 건데 저거 좀 이따가 한꺼번에 다 치우면 돼. 이렇게 자꾸 나한테 상담을 해주듯이 내 스스로 나에게 상담자가 돼주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하면 우리 정윤이한테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엄마가 바뀌시면 네네. 훨씬 더 아니 그리고 나는 할게요. 혹시나 부부싸움 할 때 야 너 닮아서 강박 왔대 이런 얘기는 혹시 나 그러니까 맞아요. 가끔가다 다 오시면 안 돼. 맞아요. 그런 얘기는 정말 안 하시나 봐요. 예, 아니 저는 안 하지. 경험에서 우러난 데이터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네. 아우
왜요? 뭐? 뭐? 걱정도 오는. 엄마 얘기할 거 있어. 일로 와주세요. 정연아, 그거 난 네가 알아서 하면 안 돼? 이거 미음이라고 몇 번 말해. 한숨을 쉬면 아, 내가 한심한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숨 쉬는 거를 좀 줄여보자고요. 정윤아. 응? 왜? 걱정도 오는. 정윤아. 얼른요. 얼른. 일단 제가 이제 한숨을 안 쉬기 위해서 한숨 대신에 뽀뽀를 하자. 이렇게 제가 정윤이랑 약속을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해보세요. 풀어야 되는 건 풀면 되지. 정윤아, 짜증 내지 말고 하자. 정윤. 짜증 내지 말고 하자. 알았지? 싫어. 어? 아니, 여기가 싫어. 정윤아, 이거 이렇게 화내면서 할 것 같으면 하지 마. 싫어. 어? 나중에 안 할 거야. 엄마에게 좀 따로 뵙자고 한 거는 네. 엄마가 조금 이렇게 통제가 네. 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딱 정리를 해야 되고 네, 깔끔하고. 네. 맞아요. 네. 어떤 게 불안하세요? 그냥 가다가도 이렇게 그냥 갑자기 불안할 때도 있고 그냥 훅 그냥 불안이 네, 밀려와요. 네, 네. 맞아요. 그럴 때도 있고 정윤이가 갑자기 사라질 것만 같은 이제 골목 코너를 딱 돌았을 때 안 보이면 어허. 조금 불안하고 눈에 안 보이면 좀 불안하시군요. 아, 엄마의 불안의 시작점을 네. 조금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래서 내가 좀 불안한가 혹시 이렇게 마음에 좀 짚히는 게 좀 있으세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이제 많이 못 붙어 있어가지고. 아하. 약간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늘 그런 걸 보고 크면 본인도 사실 그래요. 아,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네. 하는 마음도 네. 있고 늘 보던 엄마 상은 희생적인 엄마니까 네.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네. 이 두 가지 마음이 조금 맞아요. 검사해서 네. 다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런 두 가지 마음이 들 때 네. 마음이 어떠세요? 아, 조금 복잡하고 네, 조금 힘들어요, 사실.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이 든다고 해서 네.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네. 엄마의 마음의 불안, 걱정에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곰곰이 네. 한번 느껴보시고 네. 그걸 좀 알게 되면 정윤 엄마가 한결 좀 편안할 거예요. 네.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네. 잘하고 계세요. 잘 돼가? 정윤아? 뭐해? 왜 그러고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골라야 돼? 봐봐, 정윤아. 이거를 10을 만들려면 응. 얘를 일단 먼저 나눠. 그러면 7 더하기 할 수 있어. 잘 했네, 여기 위에도. 잘하고 있어.
근데 종이 잘하네. 보자. 정윤이 잘했어요. 정윤아. 그 뒤에는 뭐? 어우, 정윤아. 어려. 제발 좀. 돌아다니고 싶어. 하기가 싫어. 조금만 집중해서 하자, 정윤. 그렇지? 뽀뽀. 가자. 정윤, 파이팅! 엄마.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자, 정윤이한테 선생님이 궁금한 거 있다? 우리 정윤이는 손을 많이 씻더라고. 네. 뭐 깨끗한 건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안 씻었다는 생각이 들면 뭐가 걱정이 돼? 저는 씻은 것 같기도 한데 안 씻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건 뭐 그렇게 기억할 필요 없는데? 네가 이게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막 걱정되잖아. 헷갈리지 네. 너. 안 씻었을 때 너무 불안한 거잖아. 그럴 땐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닦았든 안 닦았든 이 마음이 한번 더 닦고 싶으면 그걸 닦으면 되는 거고 뭐 안 닦고 싶으면 안 닦아도 돼. 네. 왜냐면 네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하면 돼 그냥 정윤아.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정윤이의 마음. 여기 책상에서 섞으면 되나? 그러니까 여기에 딱 똑 바로 붙어 앉아. 더운데 시간 안 돼 말고 이거. 예. 더운데 시간 안 돼, 말해봐. 왜 그래? 왜? 이상한 생각 난다고 자꾸. 무슨 이상한 생각? 엄마가 빨리 안 와서 터졌어. 이거 봐. 이렇게 하면 터지나? 아. 터졌다. 다시 해볼까? 정윤이 전에 막 만지고 계속 손 씻었잖아.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놀 수 있겠어, 정윤아? 응. 잘 노네. 이거 봐. 미식 해봐, 누나처럼. 느낌 너무 좋아. 느낌 좋지? 이 느낌 좋은 걸 왜 그거 써있지? 그래, 정윤이 묻는 게 싫어가지고. 묻으면 씻으면 되는데, 그치? 오. 이런 거 있잖아. 뭐야? 뭐가 무서워? 무서워. 아무도 안 좋아. 엄마도 옛날에 정민이처럼 어렸을 때 엄마도 무서워도 무서웠어. 응. 정민이처럼 어릴 때. 응. 응. 엄마도 울기도 울고 무섭다고 엄마 보고 옆에 있어 달라고도 하고 그랬어, 엄마도. 정윤이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엄마는 진짜 엄마가 진짜 하늘 나가봤어. 맞아. 엄마 몇 살 때 은퇴했지? 엄마 13살 때. 그래서 엄마는 울었어? 그럼 슬프니까. 그러면은 엄마는 정윤이보다 더 무서웠겠지. 엄마가 없었으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무섭겠어. 근데 지금은 어때? 엄마 잘 자지? 응. 응? 정윤이도 엄마처럼 똑같이 많이 잘 수 있어. 응. 그치? 응. 무서우면 옆에 와. 응, 알겠지? 응. 엄마, 응? 잘 자. 잘 자.